현대 HCN 새로운 방송에서는 새해를 맞아서 자치단체장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한해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고령군의 신년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철 기자입니다. 현대 HCN 특별대담에 출연한 곽용환 고령군수는 올해를 군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우선 과제로 남부내륙철도 고령역 유치를 꼽았습니다. 사가 최종적으로 또 결정되는 것은 금년 11월에 정부 발표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모아 마지막 역사가 유치되는 날까지 다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국민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비해 치매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그런 치매 토탈 케어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출산, 육아, 교육 이 부분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령하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그런 또 우리가 도시를 만들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지역에 일자리 또 창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거령 산업단지에는 현재 완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다산의 월성산업단지, 계진의 열매산업단지도 이렇게 순조롭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또 일자리 창출과 또 각종 우리 사업에 필요한 돈, 그런 세수 확충에 막 크게 기회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군의 대표 축제인 대가야 체험축제를 경북관광공사와 인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전국적인 관광축제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곽용환 고령군수의 특별대담은 현대 HCN 새로넷 방송 지역 채널 1번에서 이번 설 연휴 기간 방영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